하이 여러분, 브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무한수어왕에 다룰 건데, 제가 무한수어왕을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을 수도 있고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 진짜로 물 가리지 않고 약 6개월 정도 어항을 그대로 유지 중인데요.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았던 이 무한수어왕 직접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상황과 많은 분들의 정보 그리고 의견을 조금 수렴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제가 구피전에서 잡아온 그 미키마우스 플래티 한 쌍인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를 제가 무한성에 넣었는데 좀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6개월 전에 베타를 처음에 넣어서 기르다가 최근 한 달 전쯤에 제가 해외 갔다 올 때 아버지께 얘기를 들었는데 죽어있다고 들어서 제가 한 달 뒤에 오자마자 바로 플래티를 한 쌍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좋은 일이 생겼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베타나 이런 친구들은 점프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불찰에 의해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물을 좀 더 낮출 걸 그랬어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 드릴게요. 이 무한수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정답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얘기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우선은 여기 뾰족달팽이가 번식이 너무 많이 되고, 이 뾰족달팽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와서, 네, 이렇게 벽 밖으로 나오거든요. 벽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먹을 게 좀 부족하고 번식은 많이 됐는데 그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큰 달팽이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더 커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바닥재를 한 이 정도 깔았는데, 바닥재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느 정도 여과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했는데, 지금 우선은 이렇게, 와, 정말 많은 개구리밥이 생긴 거 봐서는 수질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이게 많이 생겼다라는 거는 물이 안 좋아서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 물이 다시 깨끗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게 수시로 덜어서 버려줘요. 자, 그리고 여기 고무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애들 밥 주는 구멍으로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위에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초를 걷어주고, 수초가 정말 많은데 이 수초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 수초에 있는 뿌리에서도 미생물들이 자리 잡고 살아서 이제 생물학적 여과도 되고, 어쨌든 수초가 질산염을 먹어주고 성장을 하면서 물이 좀 깔끔해지거든요. 이렇게 딱 보잖아요. 딱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애들이 여기서 잘 돌아다녀요. 얘들아, 얘들아, 일로 와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얘들이 누워라. 애들이 오서 먹을 겁니다. 귀엽죠. 약간 이런 매력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안녕? 너 근데 구피천, 너 구피천 출신이잖아. 그게 더 신기하다, 야. 이제 보통 물고기들의 활성도를 보면은 건강 상태를 많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생물들은 진짜 활성도가 제가 볼 땐 정말 좋습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엄청 빠르게 잘 돌아다니고 움직임 같은 게 정말 좋거든요. 아무튼 여기 있는 수초들과 이 바닥재를 조금만 덜어서 플래티들 사육장 옮겨주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다가 작게 옮겨서 좀 키운 다음에 플래티들은 나중에 제가 친한 수족관님 사장님 거기 수족관으로 다 보낼 예정이에요. 자, 근데 옮기기 전에 한번 이 댓글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댓글들의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은 6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 어떤 생물을 몇 개월 운영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지냅니다. 또는 나는 이거를 했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실제 경험해보셔서 잘 길러봤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느낀 바로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어종을 선택하느냐, 어떤 수초와 어떤 용량의 어항을 운영하느냐, 어떤 먹이를 주고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무한수 어항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물잡이를 할 때 환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물잡이가 잘 돼서 미생물이 자리를 잡고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조금의 환수는 계속 필요하다라는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생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넉넉하다는 느낌으로 이 무한소항에는 구피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아 근데 이게 부상수초가 이게 녹아 잡히면 어떡하냐. 수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당황스럽네. 이거를 좀 많이 걷어낼게요. 여기서 이거 수초로 국 하나만 끓여드실래. 야 이제 좀 치어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곳곳에 많이 박혀있는데 얘네들을 우선은 잡아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얘들아 나와라. 수초에서 나와. 어휴 빠르네. 어휴 빨라라. 어떻게 잡냐 이거. 오케이 두 마리 잡았다. 자 마리 또 잡았고요. 귀여워 색깔 봐봐. 진짜 이게 바로 작고 수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애기들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다 잡아보겠습니다. 잡았어. 너무 귀여워. 어? 오! 점프했어. 여기도 한 마리 더 있어. 여기도. 어, 눈 봐봐. 들어가라. 이번에 세 마리. 아니 출산을 계속하고 있어. 이야 계속 나온다. 와 8마리가 아니네. 출산을 지속적으로 하니까 애들이. 우와 놀라지 마세요. 이만큼 나왔습니다. 와 진짜 고피천에서 잡아온 이 플래티 미키마우스 플래티를 데려왔는데 지금 몇 마리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심지어 여기 안에 치어들 저기 뒤에 또 붕붕 떠다니는 거 보이세요? 치어가 더 많거든요? 그 심지어 암컷이 지금 배가 계속 큰데 운 좋게 딱 한 쌍이 잡힌 것 같아요. 라이트를 비춰서 색깔을 보면 세 가지 색깔입니다. 약간 알비노인지 플래티넘인지 모르겠는데 붉은 애랑 좀 히크브리안 애랑 노멀 색깔이랑 약간 세 가지 패턴이 보이는데 얘네들 우선은 잘 길러서 아 우리 이 수조를 저한테 만들어서 선물해준 우리 사연씨 테라쿠아에 보내야겠어요. 아 우선은 수조는 이 또 몇 년 동안 이제 미생물이 자리 잡은 바닥재를 제가 또 가져왔고요. 가물치 키우던 곳에서 그 다음에 물로 세척을 한 두 번 세 번 약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수초를 심고 빛을 잘 쬐주면은 이 밸런스가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고 이 물고기들의 배변 그 다음에 사료 이런 거 영양분도로 해서 순환 사이클이 돌거든요. 물론 이 사이클이 잘 안 맞으면 물고기들한테 극치명상을 입힌다고 하는 그 질산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면서 물고기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몸의 체내에 이제 산소를 흡수를 제대로 못하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죽게 됩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 수초들을 좀 뺄게요. 이 수초가 뿌리를 굉장히 깊숙하게 잘 박아서 잘 지내더라고요. 제가 청소를 확실히 무한소항으로 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저 진짜 안 갈아줘봤어요. 왜냐면 저는 상태가 만약에 생물이 상태가 안 좋았으면은 갈았을 텐데 나빠진다는 느낌은 받진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 사이클이 잘 맞았나봐요. 운 좋게. 물론 잘 안 맞는데 안 갈아주는 거는 학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스타일 알죠? 막 이쁘게 하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촬영할 때도 아시죠? 제 얼굴 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이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하게 그냥 집에서 하듯이. 물론 집에서 예쁘게 하시는 분들 있죠?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찬다 안 들어가고 키우고 있는데 찬다가 요즘에 배가 커져가지고 이제 봄에 산란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브라 다니오랑 다른 물고기들 다 빼고 딱 한 쌍만 넣어둘 예정입니다. 자연 번식할 수 있도록 산란 유도장은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 좀 수초 좀 얻어 갈게요. 수초 좀 줘. 너무 많아. 그냥 좀 넣어줄게요. 네. 일단 물르면 알아서 뜰 거예요. 여기 부상수초도 조금 넣어주고요. 물은 튀지 않도록 천천히 넣을 수 있도록 봉투를 아래에 하나 깔아줘요. 이렇게 깔아주고 물을 천천히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 불순물이 안 생기고 가물치 키우는 물 조금 그 다음에 무한수황의 물 한 20% 새로운 물을 한 40% 넣을 겁니다. 가물치 키우는 물을 떠왔는데 물 색깔이 보리차네요. 그래도
냄새 하나 안 나고 진짜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너무 일급수. 장난이고 따라하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물은 콜라보를 이루어서 넣었고요. 이 상태에서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로부터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자, 잘 보시면은 여기 수초에서 광합성에 의해서 이제 산소가 만들어지는 게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탈질화 과정에서 이 질소 기체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이 반응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려고 좀 기다려 본 건데, 우선 이 상태에서 투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을 넣어 볼게요. 자, 얘들아, 너희들이 살 곳이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떠니? 이쁘지 않니? 물론 여기에서 살아봤자 한 2주 길어봐야 한달살 텐데, 한번 넣어 볼게요. 옳지. 아, 귀여워. 자, 크리하야 구피천에서 잡아온 플레티로 번식을 한 친구들을 간이 무한소왕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친구들 색깔이 다 달라서 그것 또한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이런 제가 집에 있는 그냥 용품들을 재활용해서 이렇게 무한소왕 개념으로 우선 넣어놨는데 뭔가 뿌듯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 무한소왕을 여과기를 안 넣고 하시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과한 먹이를 넣거나 과한 수초를 넣게 되면 수초들도 너무 많게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질산량이 부족하게 되면 수초들이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초들이 성장이 좀 더디고 녹아내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수초를 미리 조금 덜으시는 게 좋고, 사료를 좀더 넣어서 물에 질산염이 좀더 생기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수초를 애초부터 너무 많이 넣는 거는 또 좋진 않습니다. 그거를 밸런스를 맞추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시간 지남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었지만 수초가 녹아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와, 약간 뒤로 뒤집어 봤는데 확실히 무한수로 하니까 여기 이물질이 엄청 많이 껴있긴 하네요. 그래도 이것도 자연적으로 다 분해되고 나서 남은 찌꺼기라 뭐 냄새가 나거나 여기서 유해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한소왕 얘기도 하면서 이 번식된 플래티애들 한번 꺼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랬습니다. 역시 번식이 잘 돼요. 구피, 플래티, 몰리 이세 가지가 3대 송사리 중 하나잖아요. 자연에서 제가 몰리는 한번 채집을 해봤고, 남미에 가게 되면 자연이 있는 구피도 한번 잡아보고, 동남아 쪽 가서 베타도 잡아보고, 뭐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수어왕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그것 또한 공유해주시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대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한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무한수어왕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굉장히 규모가 크고 다양한 수초, 빛, 바닥재, 어떤 어종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 밸런스를 잘 맞춰야지 뭐 운영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집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긴 합니다. 근데 자연 속에 있는 웅덩이는 무한수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 고대어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이 자연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아래쪽으로 물이 이렇게 흡수가 되고, 또 용천수라 해서 땅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계속 순환이 되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썩음 냄새가 나는 그런 썩은 물들은 진짜 고여 있는 물이긴 하나 거기에서는 생물들이 살기는 조금은 힘들죠. 물론 특별 어종들은 살아가긴 합니다. 가물치, 버들붕어 또는 베타 같은 그런 라비린스 기관이 있어서 수질이 나빠도 공기 호흡을 이제 하는 친구들은 살기도 간혹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구피천에서 잡아온 이 플래티 한 쌍이 쏘아 올린 작은 공으로 인하여 이 작은 생명들이 수십 년 마리가 태어났고, 생각보다 저는 지금 굉장히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껴서 이 친구들을 정말 잘 길러가지고 분양할 생각이고요. 물론 기증을 한다는 겁니다. 수족관에. 아무튼 이 친구들은
무한소화왕보다는 건강하게 빨리 키우는 게 좋아서 먹이도 자주 주고 환수를 조금씩 시켜줄 예정이에요. 물론 여기 뒤에 있는 이 영은 계속 무한소로 진행할 건데, 방금 한 여기서 한 10%는 물을 뺐기 때문에 무한소화왕이 아닌 셈이 된 거지만 무한소화왕 개념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팍팍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야,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난태생 송사리과 애들은 번식력이 대박인 것 같아요.